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샌안토니오 레전드이자 아이스맨으로 NBA를 호령했던 조지 거비는 요즘 선수들이 너무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. 리그에 수도 없이 많다고 덧붙였네요. 인디애나는 캐리스 로버트를 보내는 대신 최소 두 장의 1라운드 픽을 받고 싶어 합니다. 레이커스는 테일런 호튼 터커, 켄드릭 넌 트레이드 패키지로 세크라멘토의 버디 힐드를 노리기도 했었다고 하네요. 현재 상황이라면 힐드를 내줄 수는 없겠죠.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더 이상 벤 시몬스 영입에 힘을 쏟지 않기로 했습니다. 다른 트레이드를 알아볼 것이라고 하네요.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 카멜로 앤서니를 보이라고 부르며 차가운 남자를 빡치게 했던 한 팬이 결국 모든 필라델피아 농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인종차별에 대응해 조치를 잘한 것 같네요. 줄리어스 랜들이 지난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한 팬을 쫓아냈습니다. 하지만 다소 논란이 되는 점이 있는데요. 뉴욕 팬이었던 이 남자는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것 때문에 랜들에게 118밀리언 달러나 받고 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했고, 이에 열받은 랜들이 안전요원에게 말해 이 팬은 경고장을 받았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4쿼터 중간 무렵 이 팬은 랜들에게 코트 마진 마이너스 34인 거 아냐며 다시 한번 랜들이 신기를 건드렸고, 결국 그는 또 안전요원에게 일러 해당 팬을 완전히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 선수가 이 정도의 비판도 못 받아들인다면 글쎄요. 심지어 이 뉴욕 팬은 마이애미에서 펼쳐진 원정 경기를 보러 간 것이기도 했습니다.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